그래요.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그랬더니 B가 I want to see Mission Impossible. 그랬더니 A가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그래서 일단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를 끊으면 이렇게 되겠죠.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의문사가 이렇게 동어리를 읽습니다. Which movie의 뜻은 어느 영화겠죠?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이거 하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가 관심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I want to see. 나는 보고 싶다. 뭐, which movie에 대한 대답. Mission Impossible죠. Mission Impossible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수 있겠다. What do you want to see? 또는 어느 영화라고 묻고 싶으면 what 대신에 그쵸, which movie라고 묻는 거죠.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어느 영화를 너는 원하니 보는 것? 어느 영화 보는 것을 원하니? I want to see. 나는 원한다 보는 것을 미션 임파서블 보는 것을.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이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하면 되겠죠. I don'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흥미를, 그렇죠. 흥미는 흥미인데 어떤, 그렇죠. In action movies. 자, 요 표현 잘 알아둬야 되겠죠. Interest in 뭐뭐에 대한 관심이라 뜻이죠. Interest in science, interest in music, interest in pop song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나는 액션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다. 자, interest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Interest 다양하게 만나봤었죠. 일단 interest의 뜻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뜻을 우리가 익혔나요? 그렇죠. 관심 또 관심이라는 뜻도 있고 또 관심을 갖게 하다라는 뜻도 있었죠. 그렇죠. 또 어떤 뜻도 있나요? 그렇죠. 이자라는 뜻도 있었어요. 이자. 아, 예,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그렇죠. 관심, 흥미란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여기 품사는 뭐다? 명사로서 관심, 흥미. 그러니까 그럼 관심, 흥미는 셀 수가 없으니까 지금 much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I don't have much interest. 나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진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뭘 쓴다? in 해서 뭐뭐에 대한 관심이라는 수거로서 interest 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interest의 뜻이 이런 뜻도 있잖아. 그쵸. 그럼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를 interest를 이 뜻을 이용해서 똑같은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어떻게 해도 되죠? 아, 액션 무비스. 어,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액션 무비스. 액션 무비스 don't interest까지 뜻이 뭐예요? 관심 갖게 하다죠. 그럼 누구를 보면 되겠죠? 누구를? me.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Action movies don't interest me. 액션 영화는 나를 관심 갖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또. 자, 이게 지금 무슨 태예요? 능동태죠. 그럼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I isn't isn't I am not interested, 그렇지, in action movies.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고, I'm not interested in action movies. Action movies don't interest me. I'm not interested.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거 이런 거 어디서 뭐할때 배웠더라 얼마 전에. 그렇죠, 수동태 배울 때 했는데 뭘 쓰지 않는 수동태였어?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be interested in, be filled with, be covered with.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Action movies don't interest me. I'm not interested in action movies. 전부 다뭐 표현하는 겁니까? 저 무관심 표현하는 거죠. 뭐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핵심 포인트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뭐또 do you want는 바꿔 쓸수 있는 표현도 배운 적 있죠?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Do you want to 뭐로 바꿔 수업해줘? Which movie would you like to see? 해도 되겠죠? Which movie would you like to see? 어? 또는 어느 영화에 너는 흥미를 가지고 있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영화에 Which movie에 자, 이번엔 얘 바꿀 수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화에 너는 관심 있니? 하고 싶으면 Which movie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interest 그렇죠. 얘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여기 뭐가 살아있네? 전치사 in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Which movie do you have interest in? 이렇게 해도 이번에 interest를 동사가 아닌 뭐로 사용해서 명사로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어느 영화가 너를 관심 가지게 하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어느 영화가 Which movie가 뭐하니? Interest 하니? 누구를? You. 뭐가 뭐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니까 뭐 취급하고 있습니까? 단수. Which movie interests you? 어느 영화가 너를 관심 가지게 하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느 영화에? Which movie에 are which you? Interested in 해도 되겠죠. Which movie are you interested in? Which movie interests you? Which movie do you have interest in?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전부 다 바꿔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중3분 되니까 이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많아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왜 해요, 선생님? 밑에 코너 그냥 바꿔 쓸수 있는 거 없는 거 고르라는 거 많이 만나봤죠? 그래서 interest의 뜻이 이런 명사적인 뜻도 있고 동사적인 뜻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응용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관심 묻고 답하기 할때 가능하다. 오케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땐 which, 뭐, do you want to, 뭐. 만약에 뭐 여기에 이제 조금 다른 패턴으로 벗어나서 뭘 먹고 싶은지 묻고 싶어. 이거 가지고 뭘 묻고 싶은지 묻고 싶으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도 될까? Which food do you want to eat?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Which subject로 바꿔볼까요? Which subject do you want to study? 근데 subject가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주제란 뜻도 있죠. 과목 말고 무슨 주제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니? 그렇죠. 그러니까 which subject do you want to talk about? 이런 거 되겠죠. 맞습니다. 패턴처럼 얘를 또 바꿔 쓸수 있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which book이다. 그럼 which book do you want to read? 이런 게 어울리겠죠. 맞습니다. 패턴처럼. 그다음에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여기 interest를 명사로 쓴 거고 전치사 in 조심하고 두고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관심 갖고 있다는 표현은 뭐하고 같다? I am not interested in 뭐뭐뭐 같은 표현이죠. I'm not interested in 뭐. 자, 그래서 이제 관심에 대해서 묻고 뭐 질문하고 이런 것들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접 뭐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Do you like action movies?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내가 무슨 설명할 것 같아요?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이거 뭐 설명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다예요, find. 뭐. 오케이, 일단 구조라고 얘기하겠죠? 문장의 구조가 뭐예요? Find 그렇죠, find A, 어떤이죠? find A, 어떤. 그렇죠? 그럼 find A, 어떤, 이런 구조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까? find A, 어떤. 에이가 어떻다라는 것을 뭐하다? 이런 뜻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되다라는 뜻이었죠. 발견하다가 아니라 했죠. A가 어떻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그러니까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옆에 써 있는 우리말 좀 말고 영어스럽게 보면 너는 뭐하니? 알게 되니? 누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그 이야기가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알게 됐니? 이야기 재밌다는 거 알겠냐?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이거 맞습니까? Find a 어떤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그어놓고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Interesting에다 밑줄 그어놓고 무슨 얘기 할지 뭐 이제 감이 올 때도 됐는데 모르겠나요? 인터러스팅에다 밑줄 그어놓고 뭐 무슨 얘기 할것 같아요? 왜 인터러스티드가 안 되냐고 물어보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인터러스티드 하면 안 돼요? 이야기 그렇죠. 이게 변형식 문장이다. 그 맞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이게 변형식 문장이다. 그렇죠. 오형식 문장이고 여기서 얘기한 건이 녀석이 인터러스팅이 하는 일은 뭔데? 더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는데. 그렇죠? So 오형식이나 so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so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So is the story interesting? 하고 똑같은 의문문이니까 지금 그렇죠? The story, 원래 기본 형태는 The story is interesting인데 물어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Is the story interesting? 그러니까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 이야기가 재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니? 라는 질문이나 Is the story interesting? 그 이야기 재밌냐? 라는 질문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스토리가 인트러스트를 해요. 인트러스트를 당해요.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되겠다. 이걸 보고 동명사랍니까? 현재분사랍니까? 그렇죠? 당연히 현재분사라고 하죠. 그렇죠? Find A 어떤 이라면이니? 너는 그 이야기가 재미있다라는 것, 아, 는 것, 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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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다! 이건가요? 아니죠. 이게 된다며, 이게. 됐습니까? Is the story boring?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Boring 무슨 시? 어떤 시죠? Interesting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래서 find A 어때서 얘가 뭐다? 현재 분사고 interested의 형태로 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흥미롭니? 라고 물어보니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Are you interested? 이것도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많죠. Are you interested in the story? 뭐, 좀 비슷한 표현들이죠. 뭐그 이야기에 관심 가지게 되었니? 뭐, Are you interested in action movies? Do you like action movies? 됐습니까? Do you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it.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죠? 여기서 interest의 뜻은 뭐다? 그쵸, 흥미관심이라는 뜻이다. 관심 갖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중1 때 만나봤던 표현들 보이고 있죠? 중1 때 어떤 표현 만나봤어요? I'm not interested in. 됐습니다. 그 다음에 I don't have any interest in it. 여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이거. 있습니까? 이거는 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이거는 이 문장은 얘는 어떤 전혀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Not any. 자, 오랜만에 만나보래요. Not any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그거 아니야. 할때 됐다. Not any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중1도 알겠다 이제는. No죠, no. Not any는 no로 바꿀 수 있었죠. 네? Yes 뭐였지? 예? 벌써? 다른 거 이거? 쓸수 있는 Not yet. 뭐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죠. Not any죠. 해봐야지. Not any는 no로 바꿀 수 있으니까 I don't have any interest in it. 쓴 뭐로 바꿀 수 있다? I have no interest in it. 그렇죠. I have no interest in it. 전혀 관심 없다라는 표현이겠죠. I have no interest. 관심 없어. I'm not interested in.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수거가 하나 보이네요. 자, be into라는 수거가 있어, be into.
뭐, I'm into skateboarding, 뭐 이런 거. I'm into her, 이런 거. Be into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Be into 푹 빠지다라는 뜻이죠. 푹 빠지다. 몰입하다, 몰두하다, 푹 빠지다. 그러니까 이 be into는 돌아가서 관심사 묻고 질문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Are you into skateboarding?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뭐 what, which movie are you into? 해도 되겠죠? 그렇죠? 어느 영화에 넌 푹 빠져 있니? Which movie are you into? 이 식으로 되겠죠? be into. 그래서 뭐 무관심 표현할 때 I'm not into it. 난 거기에 푹 빠져 있진 않아.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활동도 이용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네요. It's not my cup of tea. 그건 내 차가 아니다 이러고 있죠. It's not for,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It's not, 그러니까 여기에 my cup of tea가 원래 뜻은 내 차 한 잔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 된다? 취향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My cup of tea. It's not my cup of tea.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뭐 미션 임파서블 is not my cup of tea. 뭐 액션 무비즈 are not my cup of tea. My cup of tea가 진짜 차 한 잔일 수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취향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My cup of tea. 됐습니다. 학교에서 이거 다 가르쳐 주잖아. 오케이. 그럼 지금 배우면 되고요.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그래서 find는 look for의 의미가 find는 look for랑 같은 뜻이 될 때도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look for는 이거라 했죠. look for는 find는 이거라 했죠. 그렇습니까? find하고 look for 같은 뜻이 되는 일은 없어. 아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알게 되다 이 뜻으로서 find가 쓰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find a 어떤 식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find가 realize의 의미다. 그렇습니다. 여기 think를 썼는데 물론 think를 써도 되지만 realize의 의미가 좋죠. 깨닫다, 알게 되다, get to know, realize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 있는 거죠. 뭐 식사 어떠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니까 A하고 B가 간단한 대화합니다. A가 뭐라 그래요? Is this what you wanted? 그렇죠. 이게 네가 원했던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Is this what you wanted?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t's not the same, but thanks. 그렇죠. It's not the same, but thanks. 그니까 딱 똑같은 건 아닌데 하지만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this what you wanted? 해서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 what에 대한 얘기 할까요? 이 what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겠죠. 뭐 하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몇 가지 what 배웠어요? 두 가지를 배웠죠. 그렇죠? 제일 먼저 배운 what은 뭐였어요? 그렇죠. 무엇. 또는 뭐 what flower 할 때 쓰는 것도 있죠. what flower 뭐예요? 무슨 어쨌든 무엇이든 무슨이든 공통점은 뭐? 뭐? 의문사로 쓰일 때 what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운 what은 뭐였어요? 그쵸?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그쵸? 뭐 의미로 얘기하면 것인데 것 그러면 that도 있지 않나요? 예, 것 만드는 what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의 차이점은 뭐예요? 선행 아니 그거 주어를 와서 그거 생략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선행사인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한 건 이 관계대명사 된 말고요. 겉 만드는 대시죠. 내 것이란 얘기 나왔길래 이 것의 의미로서 비교하는 거예요. 겉 만드는 what도 있고 겉 만드는 that도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 what은 불완전. 그렇지. what 뒤에 불완전하고 that 뒤에 겉 만드는 that 뒤에 뭐가 온다? 완전한 문장, 독립만세가 온 거죠. 비교해 볼까요? I think that he is a spy.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렇죠? 그 다음에 I know
what she said 이렇게 되시죠. 그럼 I think that he's a spy 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가 스파이라는 것 이렇게 주어보면 완벽하죠. 근데 I know what she said는 나는 그녀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죠. 이렇게 해보면 뭐만 남았어요? She said. said는 타동사인데 뭐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 목적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목적어로 what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said가 얘기하죠. said가 아 내 목적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what이 뭐래? 내가 갖고 있는데? 야 그럼 너 사라지면 내가 불안전해지잖아. 얘 이렇게 that도 다 사라졌어. 그렇죠. 얘가 얘 보고 아쉬워해 안 아쉬워해? 그렇죠. 얘들이 이렇게 되는 순간 얘들은 뭐야? 광복절인 거죠. 독립만세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말 무슨 일이 난 거야? 내 목적 어디 갔어? 요즘. 왓이 사라지면서 얘기하죠. 내가 갖고 있는데. 재미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다했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질문 왜 했냐면 그게 둘 중에 뭔지 알아. This one is one. 일본이 그렇죠. 이거 일본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원했었다죠. 그러니까 얘랑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네가 원했던 그거. Is this what you wanted?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된다? Is this the thing that which you wanted?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Is this the thing that you wanted? 그러니까 이것이 당신이 원했었던 이거 네가 이거 that you wanted 나 네가 원했었다 네가 원했었다 네가 원했었다죠. that만 나가고 네가 원했던 건 이게 그거냐? Is this the thing이라고 묻는 거죠. Is this the thing 이게 그거야? Is this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누가 뭐 했었던 that you wanted. 자, 이 that을 보고 겉만 드는 that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뭐라고 해요? 얘 보고는 그렇죠.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뒷부분은 자 관계대명사를 썼으니까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뭐가 없어졌어? 목적어일 수도 있고 주어일 수도 있고 보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여기서는 목적어였습니다. is으로 I want the thing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가지고 is이 돼서 wanted에 무슨 어였어? 선행사가 관계자절에 무슨 어로서 있었는데 없어졌다 목적어로 있었는데 없어졌다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what은 관계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화 파트지만 우리가 문법적인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is this what you wanted? 이게 네가 원했던 것이냐?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원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했던 거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가 쭉 원해왔던 그게 이거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is what you have wanted. 이래도 똑같아. 네가 계속 원해왔던 게 이거니? It is what you have wanted. 여기다가 have를 넣어도 같은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 시제만 과거하고 현재 완료하고 뭔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뭘 포함하고 있어? 과거, 다, 아니죠. PP형이 아니죠. 과거형과 현재 완료의 공통점은 공통적으로 언제에 대한 얘기 하는 거다? 과거에 대한 얘기 하는 거. 과거 시제로 어떻게 연결되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릴까요? 지겹죠? 약간은. 과거는 이렇게 그리죠. 현재 완료는 이렇게 그리죠. 근데 공통점은 뭐야? 바로 그렇죠. 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it is what you have wanted. It's not the same, but thanks. 뭐 내가 딱 원했던 딱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this what you wanted는 만족 여부를 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라고 해야 될까? 자 S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런 말 보니까 S 이거 만족 불만족 이런 얘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satisfy부터 시작하겠죠. satisfy의 뜻이 뭐였더라? 만족시키다. 그렇죠. 만족시키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satisfy를 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표현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Is this what you wanted?
왜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라는 말은 이것이 너를 뭐 시키니? 그렇죠. 이것이 너를 만족시키니? 이래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것이 너를 만족시키니? 이렇게 물으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 this satisfy you 해도 되겠죠. Does this satisfy you? 맞잖아. 또는 뭐 이거는 만족시키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만족시키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 되겠어. 그렇죠. Is this satisfying you 해도 되겠죠. 또 satisfying 보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Are you satisfied with this? 되는 거죠. Are you satisfied with this? 너 이것에 만족하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이걸 보고 뭐 할 때 배웠더라. 바이 이외의 조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 할 때 있죠.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Are you satisfied with this? Is this satisfying you? Does this satisfy? 네, 이런 표현은 잘 좀 어색해서 잘 안 쓰고요. 이 표현 많이 쓰이겠죠. Are you satisfied with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밑에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해서 말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s this what you wanted? 하고 있죠. 그 다음에 Is this what you had in mind? 뭔가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네가 가지고 있었다죠. 합치니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냐? 어디 속에? 마음 속에. 이것이 네 마음 속에 두고 있던 부분이 그 말이죠. Is this what you had in mind? 됐습니까? 그래서 have a in mind 한 뜻이 have a in mind. A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죠. 그러면 A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하고 비슷한 얘기야? Like A하고 같은 뜻이니까 너 이거 마음에 드냐? 이 뜻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s this what you wanted?는 또 뭐로 바꿨을 수 있냐? 중1로 가볼까요? 그렇죠? Is this what you wanted?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그렇죠? Do you like this? 하고 같은 거죠. 이것도 Do you like this? Are you satisfied with this? 됐습니까? Is this what you wanted? 전부 다 같은 표현인데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는 Yes, that's exactly what I wanted. 하거든요. Exactly가 뭐예요? Exactly. 그렇죠. 정확하게. Exact는 뭘까? Exact. Exact. 그렇죠. 뭐예요? 뭐 그러고? 정확하니죠. Exactly가 정확하게라며. 그렇죠. Exactly 무슨 시야? 어찌시죠? 그럼 exact는 뭐대요? 어떤? 그렇습니까? Exact answer 한 뭐예요? Exact answer. 정확한 답. 그렇습니까? That's exactly what I wanted. 저것이 바로 내가 딱 원하던 거야. 이러시고요. No, what I wanted was a red T-shirt. 하겠죠? 그래서 what I wanted가 뭐예요? What I wanted. 그렇죠. 내가 원했던 것. 이거 뭐하는 것이야?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겉 만드는데 불완전한 것이죠. 됐습니까? 그럼 뭐로 바꿨을 수 있어? The thing that I wanted. 됐습니까? The thing t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것은 was a red T-shirt. 빨간색 티셔츠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 what에 대한 얘기 뭐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관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이과의 주요 문법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예. 명사에다가 ly 붙이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명사에다 ly 붙이는 거? 어떤 시? friend friendly 친구 친근한 love lovely 사랑 사랑스러운 끝나요? 명사에 ly 붙이면 어떤 시?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 됐습니까? 자 그럼 빈칸 채우기네요. 그렇죠?
Before you begin. 이거 뭐 그죠? 나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뭐가 있는지 그대로 하기 위해서 답지 좀 컨닝 좀 하고요. 치팅 좀 하고요. 클래스컬도 있죠? 그렇죠. 1년 정도 됐죠. 그렇죠. 슬슬 맞을 때가 됐죠. 알까요? 와우.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뭐래요? Oops, I'm wearing a watch. Oops, I'm wearing a watch. 뭔 소리야 이거? 시계를 차고. 이런, 내가 시계를 차고 있는 중이네? 말이야?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얘기 할까? 자고 나가서. 그 옷방에 숙박 어제 나왔어. 어, 괜찮다. 방수시계가 아닌데 뭐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계를 차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죠. 옵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뭐 이거 뭐 문법적으로 굳이 짚을 필요는 없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죠. 착용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2번은 뭐래요? 가볼까요? You are talking loud, please be quiet. You are talking loud, please be quiet. 그렇습니다. 그래서 talk loud 한 뭐예요? Talk loud. 그렇죠. 시끄럽게 말하는 거죠. You are talking loud. 너는 너무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please be quiet. 뭐 좀 해줘. 좀 닥쳐줘. 좀 닥쳐. Shut up.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으로 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시작. Go one step back, you are in the scene now. 이게 뭐에, 이게 무슨 뜻이지? 그쵸, 뒤로 한 발자국만 가라, 이러고 있죠. Go one step back, 뒤로 한 발자국만 가. You are in the scene. 네가 뭐 속에 있다? 장면 속에 있다. 언제? 지금. 네가 어떤 장면 속에 있으니까 뒤로 한 발자국만 가. 그 장소는 어디? 사진관. 사진관이다. 근데 영화 촬영장. 영화 촬영장이다. 그렇죠. 영화 촬영장이나 또는 극장일 수도 있겠죠. 영화 촬영장이겠죠. 그러니까 마이크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카메라에 찍히면 돼? 안 돼? 어? 드라마 막 찍고 막 둘이 막 뭐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 드라마 보고 있는데 어, 저 사람 뭐지? 그러니까 감독이 뭐야? 디렉터지. 디렉터가 그 뭐, 조연출 보고 뭐라 그랬어? Go on stand back! You are in the scene now! 뒤로 한 발자국만 봐. 너 지금 찍히고 있단 말이야. 장면 속에 있단 말이야. 이랬을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Go one step back, go back 하면 뒤로 가라는 얘기겠고요. One step이니까 한 걸음만 뒤로 가라. You are in the scene now. 이 지금 어떤 장면 속에 나오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 Go one step back. You are in the scene now.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할 만한 말이다. 디렉터 또는 카메라맨이 할 만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네요. 가볼까요? 자, 근데 보니까 뭐뭐 해야 되는데 깜빡했대요. 뭐뭐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깜빡했으면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렇죠. 언제 깜빡했어? 과거에 깜빡한 거죠.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I forgot to turn my light on. 자, forget의 3단 변신 정도는 알고 있죠? forget의 3단 변신. forget, forgot, forgotten. 예? 오케이. 3단 변신 다 까먹었습니다, 그새? 아. 그렇죠. 중1이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중1이 있는데, 동사의 불규칙 변화 외우라 그랬더니, 하,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고, 인간이 할 것이 못 된다 그러면서 나가버렸어. 뭐 나왔어요? 핑계겠죠. 뭐 여러 가지 동사의 3단 변신을 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야, 동사도 편한데. 그렇습니까? Oh, I forgot to turn my lights on. 뭐 이거 보면 뭔 얘기 할 것 같죠? 네. 그래서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Turn on my light. 돼 안 돼? 네. 당연히 되죠. Turn on my light. My light. 안만 길어봤자. 지금 목적어 달이니까 데이는 아니겠죠. 뎀이죠. 그렇죠. Turn on them.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Turn them on. 밖에 안 된다는 게 이 여동사죠. 그렇습니까? Okay, I forgot to turn my light on. Oh, I forgot to turn on my light.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는 깜깜하다, 밝다. 그렇죠. 깜깜하겠죠. 내가 불 켜야 되는데 깜깜했으니까 불을 안 켰죠. 그렇습니까? Okay. 보통 엄마가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보면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엄마랑 같이 어디 외출해. 그렇죠? 온 가족이 외출하면 엄마가 이렇게 차 타고 산책 간다는 뭐라고 해요? 그 생각도 들어요. 엄마 역할 맡은 배우가 한참 가자 뭐. 나도 안 봐. 안 보는데. 그래도 뭐 그런 점이 있잖아. 오다 가다 뭐 조금씩 짤 같은 걸 나오자. 아 맞다. 가스불 깜빡했단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더 게스로 바꾸겠어요. 됐습니까? 더 게스. 됐습니까? 나 불 켜놓고 깜빡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지? Oh, I forgot turning up the gas 라고 해야 되겠죠. I forgot turning up the gas. 이건 turning off 했는데 깜빡한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거를 turning off 한 걸 깜빡하는 거야 하는 거야 이 형태는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깜빡한 거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깜빡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한참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I forgot to turn up the gas. 그래서 turn up the gas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불 안 끄고 불 켜놓고 왔다. 가스 위에 곰탕 올려놓고 그냥 나왔다. 됐습니까? 네?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등산이에요. 좋겠다. 니네 학교 뭐해? 등산 해 안 해? 등산하자 그래. 개국인인데 등산하고 있어. 멋지다. 교장 선생님 멋있다. 온갖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욕을 다 받을 거 아니야. 선생님, 교장 선생님 지금 머리에 화살 한 100개 꼽아. 100만 개 정도 꼽혀 있겠죠. 한 명이 한 10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오다 가다가 머리에 화살 꽂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미중학교 교장 선생님. 애들이 개국인놈이라고. 응? 그래서 불 꺼야 되는데 안 껐으면, 가스레인지 불 꺼야 되는데 안 껐으면, 아, 불 같은 터널도 가스.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로서는 다루는 건 뭐 forget 뒤에 to do가 오느냐 forget 뒤에 doing이 오느냐 따라 뜻이 달라진다. 그럼 이런 짓 하는 게 누가 있었습니까? remember도 있고 또 try도 있었죠. 뭐가 둘 다 올 수 있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 야, stop은 아니라 했잖아. 그렇죠. stop은 왜 얘기 안 해요? stop은 아예 뜻이 달라지는 거였죠. 그러면 어떤 동작을 그만 얘는 stop to do 한 거야? stop doing 한 거야? stop doing 한 거죠. 그렇죠? stop doing 뭐뭐 하는 것을 뭐 하다 그만하다니까. 그렇습니까? hey, stop to do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다 라는 뜻이었죠. 얘가 길을 걸어가다가 멈춘 게 아니고 여기 오는 것을 그만한 거다. 됐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얘죠. 스탑 도잉.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get ready. 됐습니다. get ready.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내가? 내가 뭐 민규 뒷담 까디? 민규 열심히 잘했어. 그렇습니까? 한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지금 중3이면 오히려 구경수 몰라 뭐 어디 간대? 무효 갔죠.
아니 아니 말고 말고 고등학교를 어디 갔네. 저요? 응. 몰라요. 어디 갈지 몰라요. 제 지금 응. 뭐 공부한다는 소리 아니 소리 한 적도 있고 모르겠대요 자기도. 이제 와서 모르면 어떡하냐. 한잔 하겠어 내가.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건 미리 좀 생각을 했어야죠. 오케이. 뭐 그게 갑자기 인문계 가려는데 다른 과목이 너무 안 되니까. 저도 안 돼요. 자, 맨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맨이 너 액션 영화 좋아하냐? 이거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는 거죠 이거. 그쵸? 뭐 다양한 표현들 Do you like me 했을 수 있는 거 앞에서 살짝 봤죠. 그래 안 그래? 네. 그쵸? 액션 영화 좋아하니? 그랬더니 안 좋아한다 그러네요. 그쵸? 나는 저 거기 관심이 별로 없다. 핑크 태워볼까요? Do you like? 그랬더니 No, I don't.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it. 그쵸? Action. Do you like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Do you like action movies? No, I don't.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them. 됐습니다. 뭐 고등학교 가면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와요. 여기다가 얘 대신에 이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안 되겠지? 네. 그렇죠. 왜 안 돼요? 대신 왔으니까. 됐습니다. 이런 건 어떻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Do you like action movies? 대신 쓸 수 있는 거? 액션 무비. 어, Do you like action movies? 대신 쓸 수 있는 거? Wow, do you have interest in action movies? 좋네요. 또. Are you로 가볼까? Are you? Are you interested? 그렇죠. Are you interested in action movies?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액션 무비에 푹 빠져. 너는 액션 무비에 푹 빠져 있니? 이렇게 해도 되나? Are you into action movies? Be into 아까 했던 거. Are you into action movies? 보는 거 다 봤어. into는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Be into. Are you into action movies? Are you interested in action movies? Do you have any interest in action movies? Do you like action movies? 뭐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Okay. 뭐, do you like 했으니까, no, I don't like them. No, I don't like them. 뭐, are you interested in? 이렇게 물었으면, no, I'm not. 어쨌든,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them.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 I'm not into them. 그건 되겠죠. Not into them. I'm not really into them. 뭐, 그렇게 빠져있는 편은 아니야.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고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맨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뭐, 앞에 나왔던 거네요. 그쵸? 똑같은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냥 뭐 좋아한다라는 표현만 살짝 바꾸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영화를 너는 보고 싶니가 뭐예요? Do you want to see?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그랬더니 워머니 I'd like to see Love in Paris. 그렇죠. I'd like to see Love in Paris.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문사가 덩어리 이루고 있으니까 끊어 읽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 같은 거 만들 때 어순에 주의해야 되니까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Would you like to see? 하고 같은 거죠 이거. Would you like to see? I'd like to, I want to see 하고 같은 거죠. I want to see Love in Paris. 파리에서의 사랑을 보고 있대요. 오케이. 영화는 액션 영화지 그치. 멜로 영화 별로 재미없어요 그치. 때려 부수고 그치. 박살 내고 터지고 막 총 쏘고 막 이런 게 영화가 제맛이죠. 아니라는데요? 죽어! 죽어! 다음 세 번째 대화입니다. 워머가 웬이 뭐 그 표현 나오네요. 보니까. 그렇죠? 워머니 뭐라고 물어요? The story interesting? 했더니 Yes, I think it is very interesting.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어떤 구조니까 구조가 뭐니까 find a 어떤이니까 몇 형식이고 5형식이고 뭐라고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결국 5형식이니까 뭐라고 물어야 된다
Is the story interesting? 하고 갔죠. Is the story interesting? 했더니 Yes, it is very interesting. I think 다음에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못 만드는 대신 I think that the story is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I로 시작했다. Yes, I am 그렇죠. I am interested in it. 된다겠죠.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중3 될 동안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웠으니까 대화 파트에서도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하네. 저런 표정까지 지을 줄이야. 좋아가지고. 자, 여기서 listening 느낍니다. 맹과 어머니 대화합니다. 뭐 woman here it is 하는 거 보니까 장소가 어디겠다. 그렇죠. 당연히 샵이겠죠. 샵. 아닙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영화관이에요. 이제 오케이. 어쨌든 뭐 맨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맨이 뭐래요? Here it is. Is this what you wanted? Is this what you wanted? Is this what you wanted? 그랬더니 워먼이 The screen is too small. Okay, 그래서 맨이 뭐라고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죠. Here it is. 뭐 here you ar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죠? 뭔가 물건을 내줄 때 here it is, here you are. 만약에 복수의 물건이면 here they are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is this what you want? 이거 당신이 원하던 네가 원하던 거니? 그랬더니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isn't what I wanted. 제가 원하던 게 아닙니다. This isn't. It isn't what I wanted. 그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그렇죠. 스크린이 너무 작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겠다. 가게겠죠. 아무래도 휴대폰 가게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집이라며.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10인치 뭐 이런 거, 13인치짜리 뭐 이런 스마트폰을 원하는데 9인치밖에 안 돼갖고 마음에 안 든다. 13인치는 손에 잡기도 힘들겠다. 오케이. 어쨌든 스크린이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든대요. 오케이. 그래서 Is this what you wanted? Do you want this? 이 말이죠. 이거 원하십니까? Okay. No, it isn't what I wanted. It's way too small. 그래서 만족, 묻고 답하기였죠. Are you satisfied with this? No, it isn't. No, I'm not. 네, 참. Are you? 이거를 are you satisfied with this? 했을 때는 No, I am not. I am not satisfied with this. The screen is too small. 만족하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대화. 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또 물건을 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하던 건지 묻고 있죠. 그랬더니 이러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Here it is. You want it? 그랬더니 Yes, I'm crazy about the trees. I'm crazy about 되고 또 뭐 되겠다. I'm into 되겠죠. I'm crazy about. 본문에는 crazy about 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뭘 알면 되느냐? Be into 하고 be crazy about 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거. 네? 나올 수도 있겠죠. Yes, I'm crazy about love stories.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딜 것 같아? 영화관일 것 같다? 북스토어일 것 같죠?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책 몇 권을 주면서 한 권을 주니까 Here it is 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Yeah, that's what you wanted? 찾으시는 게 이게 맞나요? Yes, 맞습니다. Yes, it is what I wanted 가 생각했죠. Yes, it is what I wanted. 다음에 I'm into love stories. I'm crazy about love stories. 나는 사랑 이야기에 완전 푹 빠져 있어요. 그니까, 오케이. 이건 뭐, I am
very interested in love stories.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Love stories interest me. 뭐, 잘 어색하게 말 가능한 표현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또 가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내주면서 남자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Here it is. What you wanted? 그랬더니 원하는 거래 아니래요. Which now this skirt is too long. I wanna short one. 그렇죠.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드지 않는 이유는 치마가 너무 길고, 얘가 원하는 건 그렇죠. 더 짧은 거. 그럼 원에 대한 얘기하겠죠. I want a shorter. 그렇죠. skirt 대신 왔죠. 동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동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it이 아니고 one. 이 부정 대명사죠. 이건 정한 대명사고, 이건 정하지 않은 대명사.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 하나.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 여러 개는 뭐로 하죠? 원즈죠. 종류가 그때 동일체이고 여러 개면 뭐로 봤죠? 데이로 봤죠. 댐. 그니까. 오케이. 너무 길어요. 뭐, 너무 작아요. 이런 것도 보였는데. 너무 막, too small. too small. 너무 길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화 내용 파악해 보면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너는 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여자는 뭐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렇죠. 사극이죠. 사극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사극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겁니다. 그쵸? 그렇다면 해피해피 쇼는 어떠냐? 저 이름 너무 웃긴다. 해피해피 쇼.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s a funny show. 웃긴 이야기래죠. 참 쇼래죠. 그렇죠? Fun하고 funny가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fun과 funny는 어떤 차이점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오케이 좋아요. I change the channel. 채널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게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건가요? 라고 묻는 거죠. 이게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거니? 그랬더니 야 그거는 뭐다? 채널 7이다. 7번 채널이다. 7번 KBS 2번 아닌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해피 해피 쇼는 어디에 나온대요? 11번. 11번 뭐지? MBC 뉴스. 무한도전 얘기하는 건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제목들 뭐라 그랬겠다. 네? 그렇죠. Which TV program do you want to see? 네. Which TV program do you want to see? 어느 TV 프로그램을 do you want to see? 뭐 보고 싶니?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Oh, wow, watching King Sejong. It's on channel 9. 9번 KBS 1번이죠. 그렇습니까? 우리 때 이렇게 돌리는 거였군요. 오래 안 써서 돌리는 거. 중학교 때부터 디지털로 바뀌었어. 그죠? 집집마다 그 채널에는 그 벤치 알죠? 벤치. 벤치 몰라? 알잖아. 그 가위처럼 생겼는데 집는데 쓰는 거. 벤치가 다 TV에 달려 있어요. 진짜요? 어. 왜 그랬게? 채널 돌리는 플라스틱 이게 쉽게 낡아져서 이게 돌리면 지 혼자 들어가고 안에 있는 게 안 들어가거든요. 응. 이거 빼내버리고 벤치를 그걸 딱 물려놔. 그걸로 막 잡아 돌리면.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껴봤죠? 감정적이고. 오케이. 그래서 동생한테 시키죠. 이렇게 해갖고 딱 발로 야 딴데 동생이 앞에서 벤치 들고 돌립니다. 여기? 9번? 7번? 11번? 어디? 뭔가? 야 딴데 이런 거 펴봐. 되게 재밌었는데. 뭔가? 오케이. 그럼 동생이 시킬 것 같아. Which TV program do you want to see? How about watching King Sejong? 읽어보세요, 시작. Which TV program do you want to see? 그리고 Many. How about King Sejong? It's on channel 9. 여자가 뭐래요?
not interested in history dramas. 그렇죠. Spring. 좀 쓸 시간 좀 주시고요. History dramas. History dramas. 스타북.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history dramas. History dramas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보다 they are so boring.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또 다른 제안을 해야 되겠죠? 사극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건 어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Then how about happy happy show? It's a funny show. 그렇죠. 오케이, 그럼 댄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잇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펀과 펀이 비교해 주시고요. 그때 여자가 마음에 든대요? 안 든대요? 마음에 들죠? 펀이 펀이 해피 해피 쇼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오케이, I'll change the channel. What you wanted to see? C-H-A-N-N-E-L. I'll change the channel. Is this what you wanted to see? 만족 묻는 거죠. 그쵸? Is this what you wanted to see?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래요? No. That channel 7, Happy Happy Show is on channel 11.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돌아가서 별건 없었고요. 뭐. 됐습니까? 뭐, which TV program do you want to see? Would you like to see? 어느 거 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금요일에 이런 게 지우개가 있었어요. 지우개가 뭐 한, 돌아다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모아놓은 것, 모아놓은 것 중에 보세요. 오케이. How about watching King Sejong? 뭐 하기 표현? 그쵸. 권유라기보다는 같이 하자는 거니까 제안이 있겠죠. 그쵸.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쵸. Let's watch가 있죠. Let's watch King Sejong 하고 마침표 또 그쵸. Why don't we 다음에 뭐? Why don't we watch King Sejong? 그쵸. Why don't we 동사원형이죠. 같이 하자니까 Why don't we watch 또 그렇죠. Shall we watch King Sejong? 있죠. 누가? Shall we watch? 그러니까 shall we 동사 원형, why don't we 동사 원형, let's 동사 원형. 있습니까? 네. 물음표로 끝나는 것도 있고, 원점으로 끝나는 것도 있죠.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it's on channel. 그래서 저 몇 번에 나온다 할 때 전체가 못 쓴다. on. 됐습니까? 인터넷으로가 뭐예요? 인터넷으로. 원티인을 해 하듯이 on channel 9 화면 위에 나오는 것들 있죠. 스크린 위에 뭔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전체가 못 쓴다. on screen, on the internet, on channel 9 있습니다.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관심 없다. I'm not interested in historic dramas. 알죠? 있습니까? 관심이 없다라 관심 없음 표현하기. I'm not into 있습니까? 다들 있잖아. They are so boring. 오케이. 얘에 대한 얘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못 해주었으니까. History dramas가 bore 하는 거야. bore 당하는 거야. bore 하는 거니까 bored 하면 안 되겠죠. 말하고 딸도록 했던 그거. 그다음 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조금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f so. 그리고 더 길게 표현하면 뭐예요? If you don't have much interest in history dramas. If you don't have much interest in history dramas 라면 네가 역사 드라마에 큰 관심이 없다라면 이거죠. 그 다음에 how about 뒤에 생략된 말은 뭐 watching이겠죠. 뭐 마찬가지 뭐하기 표현 제안하기 표현이죠. 함께 하자고. How about watching happy happy show? It은 뭐 되신 것 같고? It's a funny show 할 때 it은? Happy happy show. 그렇죠. Happy happy show의 정체는 뭐다? Funny show. Funny는 무슨 뜻이고? 그렇죠. Funny는 웃긴이라 했죠. Fun은 재미있는 또는 명사로서 재미 아?
그러니까 funny 하면 fun 할 수 있지만 fun 한 게 다 funny 한 건 아니죠. 내가 방금 무슨 얘기 한 거야? funny 한 건 fun 할 수 있잖아. 네. 그치? 근데 fun 한 게 전부 다 funny 한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웃기면 재밌을 수 있지만 재밌다고 다 웃긴 건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분수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호암 관계에서. Okay, I change the channel. 그래서 채널 바꾸다. Change the channel. So, is this what you wanted to see? 이것이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거니? 만족 묶이죠. Is this what you wanted to see? No, that's channel 7. 7번이잖아. Happy Happy Show is more channel 11 on channel 11. 7번에서 한다. 그니까. Okay. 그래서, 뭐, 내용자가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뭘 같이 보재, 여자가 뭘 같이 보재? 남자가 뭘 같이 보자고 제안했어? 여자가 뭘 같이 보자고 제안했어? 여자가 제일 먼저 뭘 보고 싶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극에 관심이 없지? 여자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 지루해서. 있습니다. 재미없어서라기보다는 정확한 지루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 저 정도면 못생기면 힘들 텐데. 그래서 누가 해피해피 쇼 보자고 제안해요? 남자애가 제안하죠. 마음에 든대요? 네. 마음에 든대죠. 누가 마음에 든대요? 여자가. 자기가 채널을 틀겠대죠? 그렇죠? 채널을 틀었는데 제대로 틀었나요? 아니죠. 엉뚱한 채널 들어서, 오케이. 남자가 정확한 11번에 한다. 라고 알려드네요. 됐습니까? 다음, focus in으로 갑니다. focus in은 주로, 뭐, 수거라든지,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솜이가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시작! 그쵸. 다솜이 is satisfied with. 그쵸. satisfied with what she is eating. satisfied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건 뭐도 있을까? 그쵸. 다솜이 is happy with. be happy with.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쩌고 이런 거니까 단어 합계라도 되죠. 다솜 likes what she is eating. 이것도 다 되는 거죠. 만족 표현하는 거네요. 그래서 be satisfied with, be happy with, like 뭔가 같은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what에 대한 얘기. 그녀가 이거 뭔 뜻이야? 이 부분 뜻. 그녀가 먹고 있는 것.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뭐로 바꿀 수 있다? 예? 아니, 통째로는 이시고요. What's the thing that she's eating? 그녀가 먹고 있는 중인 것. 다음에 수진 doesn't like 가볼까요? 수진 like what she got on her birthday. 그래서 이 what 뭐한 놈이에요? 관계대명사 봐가지고 그녀가 그러면 선행사가 뭔데? 선행사요? 네. 이 what에다가 이 what을 보고 관계대명사라 그러면서 선행사가 뭔데라 그러면 당연히 숨어 있는 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The thing. 그러면 the thing을 뒷 문장에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 여기 들어가죠. 그럼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what은 생략할 수가 없죠. 원래 목적격 생략할 수 있는데 what은 왜 생략 못해요? 선행사를. 그렇죠. 선행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더 띵 되실 때 그 대신 생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수진 doesn't like the thing she got on her birthday. 이건 되는 거죠. 하지만 what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수진 doesn't like what she got on her birthday. 그래서 언제 마음에 안 든대요? 그렇죠. 언제 받았던 것? 그렇죠. 그녀의 생일날 받았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이런 거 보이죠. 수진 isn't satisfied with what she got. 되겠죠? isn't happy with. 다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했던 걸 들었대요. 그렇죠. 칭찬이었을까요? 욕이었을까요? 욕이었어. 당연합니까? 네. 칭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 너무 세상을 좀 각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I. I heard what they say about me.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절대로 say나 talk는 안 되겠죠. I heard인데 say나 talk는 안 된다고. talked나 또는 said가 와야 되겠죠. I heard what they 본문에는 what they said about me입니다. I heard what they said about me.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들었어. I heard what they said about me. 됐습니까? 뭐 가만 보니까 1, 2, 3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관계되면서 what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라는 사인인 거죠. 됐습니까? I heard what they said about me. 오케이. 그 다음에 listen and act 가보겠습니다. 예? 좀 긴 대화죠. 그래서 여자 이름은? 나래. 남자 이름은? 준수. 그래서 나래가 준수한테 뭐래요? 일단 빈칸 쭉 채워볼게요. 준비됐죠? 시작. 준수, I heard that Ghost Hunters is now having in theaters? Now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있네요. Is now showing in theaters. 그러니까 I heard that Ghost Hunters is now showing in theaters. Showing in theaters. 그러니까 showing in theaters가 이게 통으로 이어도 상영 중인 극장 상영 중인 showing in theaters. 그러니까 I heard that Ghost Hunters is now showing in theaters.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나래가 준수에게 I heard. 자기가 들었던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I heard. 여기에 이거 알죠 뭐. I heard that Ghost Hunters is now showing in theaters. 그랬더니 이제 준수의 반응은 뭐래요? I watched it in the movie. You find it interesting. But I watched it already. Already의 뜻은? 그렇죠. 원래는 여기가 좋죠. I already watched it. 그러니까 근데 깜빡하고 빼먹었을 때 이렇게 뒤로 가겠죠. I watched it already. 이미 봤어. 그 다음에 Do you find it interesting?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Ghost Hunters. Ghost Hunters. 안만 길어봤자 Hunters인데? 영화 제목이죠. 미안합니다. 이제 이런 거에 안 보면 라이트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줘야 되겠죠? Do you find it interesting? 표현을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그것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냐? 알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I watch it already. Do you find it interesting? 오케이. 그랬더니 나래가 뭐래요? Sure. Sure. They say it's a great movie. 그러니까 뭐 they에 대한 얘기하면 되겠죠. Say it's a great movie. 이에 대한 얘기. 자, 또 이 친구가 뭐래요? Really? I didn't think it was that great. 그렇죠. 그다음 뭐? Actually,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Actually, in fact. As a matter of fact, actually, in fact, as a matter of fact,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Really? I didn't think it was that great. 됐습니다. 오케이. 의견 말하는 표현이죠, 이거. I didn't think. 대시 생략했을 거고요. 이에 대한 얘기, 대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I didn't think that it was that great. Actually,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남자인데 좀 의외로, 뭐 물론 뭐 그렇습니까? 남자인데 의외로 뭐를 싫어한다?
액션 무비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나래가 뭐래요? Then, you watch it. 당연히 묻겠죠, 그쵸? Why you watch it?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 자. 오케이. 그랬더니 준수가 뭐래요? I had a free ticket. T-I-C-K-T. But it was a waste of time. It was a waste of time. 한번 해봐. 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올랐네요. I had a free ticket, but it was a waste of time. 오케이, 그랬더니 나래가 뭐래요? What didn't you like about the movie? 그쵸, 뭐 물어본 건지, 이 질문의 뜻이 뭔지 얘기해주시고요. 그러니까, What didn't you like about the movie? 그쵸? 그랬더니 준수가 뭐래요? Not bad, but what I didn't like was the special effect, they were terrible. 그쵸? 그렇죠? The story was not bad, but what I didn't like was the special effects. They were terrible. Okay, terrible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뭐 얘기할지 알죠? 그쵸? Terrible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할 말이 뭔지. 그 다음에 the story was not bad but what I didn't like was what에 대한 얘기 special effect 그러니까 special effect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픽션 네? FX라고 픽션은 꾸며낸 이야기는 픽션이라고 자, 오케이. 그러면은 물어보기로 했는 거. I heard that Ghostbusters is now showing in theaters. 극장 상영 중인 showing in theaters. 그렇습니다. 그 극장 같은데 보면 포스터 있잖아, 영화 포스터 이렇게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Now showing 해놓고 그 밑에 포스터 이렇게 붙여놓는 거. 다음번에 극장 가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Now showing이 뭔 뜻이야? 그래서 지금 상영 중인 뜻이야. 아, 미안합니다. 뭐 Now showing은 앞으로 주는 거. 재밌네. 미안. 말은 Now showing 했잖아. 선생님 지금 상태가 좀 어떤 것 같아? 약간 너하고 좀 비슷한 상태인데요. 얼굴 못생긴 상태 말고요. 졸린 상태죠. 있습니까? 예? 네? 아, 좀 잘까요? 아, 싫은데요? 지금까지. Now showing. 지금 상영 중. Showing in theaters. 극장 상영 중. Okay, I watched it already. 그쵸? 나 이미 그거 봤어. 그래서, Do you find it interesting? Okay, 그래서 이세 대한 얘기. 예, yeah, do you find it interesting? 이에 대한 얘기. Ghost Hunters죠? Do you find Ghost Hunters interesting? 맞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였더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응. 그, 도 you like it? 그쵸? 됐습니까? Do you like it? 또. Do you have interest in it? 그렇죠? 맞습니까? 관심 있냐? 재밌단 사실을 알게 됐냐?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나래야 너는 깨닫게 됐니? 그것이 재밌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알고 있냐? 라고 생각하니? 이 뜻이죠. 너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냐?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됐습니까? 너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니?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think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Do you think it is? 이때는 think를 쓰면 여기다 is를 넣는 게 자연스러워요. think는 무슨 자를 끌고 다녀? 대자를 끌고 다니는 거 가지고. Do you find it interesting? Do you think it is interesting? 이 뜻이에요. 너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니? 의견 묻기죠. 그랬더니 나래가 당연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say it's a great movie.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그게 재밌다는 거 재밌는데 재밌다는 거 알 재밌 그러니까 이 준수가 하는 얘기가 do you find it interesting 이 말이 뭐냐면 그게 재미있는 영화인데 재미있는 영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네가 아니고요. 그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Do you think it is interesting? Do you find it interesting? 네, 그랬더니 sure. 그렇게 당연히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They say it's a great movie. They에 대한 얘기. 피플 대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뜻이죠. People say it's a great movie. 그렇죠?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 they say가 그러니까 말하기를 it's a great movie. Host the Hunters is a great movie. 당연히 뭐가 생각했다 say 하고 이 사이에는 뒤에 완벽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길 it's a great movie래. 준수가 금시초문이라는 뜻이 뭐래요? Really? I didn't think it was that great. 오케이. 먼저 이에 대한 얘기. 네. Ghost Hunters. 여기 데스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so나 very 의미인 거죠. I didn't think it was so great. 나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반인들의 의견과 준수의 의견은 다른 거죠 지금. 됐습니까? think 다음에 당연히 대시 생각했을 거고요. actually 바꿨을 수 있는 거 in fact, as a matter of fact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to tell 그렇죠. to tell the truth 가능하죠. to be honest with you, to be with you 그러니까 이것들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I don't like action movies. 마음에 안 들어. 별로 흥미 없어. Then. 그렇다면이죠? 뭐 대신 왔어요? Then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If you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why did you watch it? 그렇죠? If you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why did you watch it?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우리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why do you watch it?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 그렇죠. 관심이 없는데 여기 앞에 보면 I already watched it 하고 얘기하죠. 거기서 봤어요. 관심도 없는 놈이 왜 벌써 봤냐 이 말이에요. 뭔가 Why did you 뭔가 Why did you watch 도대체 왜 본 거야? 안 좋아하는 영화 나라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이유는 그렇죠. I had a free ticket but it was a waste of time.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Watching the movie. Watching the movie was a waste of time. 시간 낭비. A waste of time. Watching the movie was a waste of time. 그러면 what did you like about the movie가 뭔 뜻이야? 그렇죠. 영화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 What did you like? About the movie. 그냥 What didn't you like? 하면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만 거기 About the movie 했으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 점이 뭐니? 됐습니까? 영화에 대해 영화 비평해보란 얘기죠. 영화 비평해보란 표현 뭐 What did you like about movie? 아,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니? 그러면 뭐는 괜찮았다?
스토리는 그래서 나쁘지 않았죠. Was not bad, 나쁘지 않았지만 But what I didn't like was the special effects. They were terrible. 하고 있고 그 다음에 What's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그래서 여기에 was에 대한 얘기하고 연결되죠. was에 대한 얘기. What I didn't like가 뭐니까? 예.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점. 다시 말해. 그것은 뭐였다? was the special effect. 특수효과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day에 대한 얘기. 그렇죠. Special effects were terrible. 그럼 terrible 나왔으니까 뭐도 이야기하겠어? 그렇죠. Terrific도 얘기할 거고. Terrific은 뭔 뜻이다? 어? 반대야. 그렇죠. Terrible 반대 뜻이죠. 훌륭한, 멋진, 끝내주는이죠. Terrific. 그가 awesome. 그가 they were terrible, boring, terrific.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녀 대화 정리합니다. 오케이. 준수는 영화 봤다 안 봤다? 봤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래는 현재 Ghost Hunters is now showing in theaters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개봉 중이라는데 이 얘기 왜 했다? 같이 보러 가자는 얘기거죠. 나래가 준수한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준수는 나래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나래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봤는데. 그렇습니까? 만약에 좋아한다면 벌써 봤어도 그래? 그랬겠죠. 있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많이 좋아한다. 공감이 가지 않는 사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안 좋아하고 벌 봤는데? Do you find it interesting, 나래? 나래야,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니? Do you think that it is interesting? 있습니까? Do you find it interesting? Is it interesting? 이 말이죠. 재밌냐? 재밌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Sure, it is interesting. 당연히 재밌겠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They say, 뭐래다? It's a great movie. People say it's a great movie. 그랬더니 준수는 동의한다? I didn't that.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죠. I didn't that. It was that great. 그렇게까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Actually,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재미없게 봤을 만한 이유가 보이죠? 그렇죠. 누구는 원래 뭐에 관심 없다? 원래 액션 영화에 관심이 없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hen, why did you watch it? 액션 영화에 관심 없는 놈이 왜 본 거야? Why did you watch it?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본 이유는 프리 티켓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프리 티켓 갖고 있었어? 준수야, 나래 준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idn't you like about the movie? But it was a waste of time.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 시간 낭비다.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Why didn't you, What didn't you like about the movie?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니? 누가 그래서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었죠? 아니요. 그렇죠. Story wasn't not bad, but 뭐가 effects were terrible. 끔찍했죠. 됐습니까? 하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과에 나오는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까지 일찍 오나? 어? 성빈이 너 문신했네. 오, 와. 혼나야 되겠다. 예? 안 가르쳐줘. 어? 내가 봐. 오케이. 31분이고요.
Okay. 자, 이제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 파트에서 what you should do is to check everything 이래요. 그렇죠? What you should do is 그 다음에 this is what I need 라고 그래. This is what I need. 이게 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야. 뭔데? 아, 하기 전에 이거 잠깐 하고 가자. 네. 오케이. 예? 뭐가 안 돼요? 됩니다. Okay. Before you begin. Okay. Oops. I what? I have a watch. One. Oops. I'm wearing a watch. 뭐라고요? Oops. I'm wearing a watch. One. Oops. I'm wearing a watch. 그래, You are too loud. Please be quiet. 맞습니까? Two. You are talking loud. Please be quiet. 그래요. You are talking loud. Please be quiet. 맞습니까? Two. You are talking loud. Please be quiet. Hey, 그다음 이런 것도 나오죠? Okay, go one step back. 뭐라고요? Go one step back. You are in the scene now. You're in the scene now. Okay. Three. Go one step back. You are in the scene now. Three. Go one step back. You are in the scene now. 나 그래서 뭐야 왜 이래? 나. Oh, I forgot to turn the lights on. 그렇죠. I forgot to turn the lights on. 뭐라고요? I forgot to turn the lights on. 4. Oh, I forgot to turn my lights on. 자, 오케이. 뭐, turn on the lights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get ready고요. Do you like action movies? 1. M. Do you like action movies? 했더니 No,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them. 그렇죠. W, no, I don't.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them. W, no, I don't.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them. 네, 그 다음에 어느 영화를 너는 보는 것을 원하니?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2. M,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네, 그랬더니 I want to see Love in Paris. I would like to. 내가 봐줘야 W. I'd like to see Love in Paris. W. I'd like to see Love in Paris. I'd like to. 얘 발음 좀 특이한데? W. I'd like to see Love in Paris. I'd like to. 이렇게 발음하는 거. I'd like to. I'd like to. 영어에 이런 발음 좀 있어요. Important. Important 이러잖아 우리는 근데 실제 영어로는 important 이러니까 important 마음 뭘 다른 world 이런 말도 있고 world 이런 말도 있고 오케이 너는 그 이야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니? find 쓰겠죠?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Do you think that the story is interesting, Jason? I think는 대절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Do you think that the story is interesting?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3. W. Do you find the story interesting? Okay. Yes.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M. Yes. I think it is very interesting. I think it is. I think that it is very interesting. 그 다음에 listen in. 이거 여기 있어요. Here it is. Is this what you wanted? Is this what you wanted? 만약에 이것이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거니면 Is this what you wanted to see? 이런 거 붙이면 되죠. 이게 네가 먹고 싶어 했던 거니 Is this what you wanted to eat? 안 되겠죠. Is this what you wanted? 1. M. Here it is. Is this what you wanted?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 no, the screen is too small. W, no, it isn't. The screen is too small.
오케이, 샵이죠, 샵. 샵에서 대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Is this what you wanted? 그 가게에서 전문 손님한테 여기 있어? 이러진 않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M, here it is. Is this what you wanted? 예, 누가 있다고 해석 써놨지, 이거? 제. 그래, 나는 사랑 이야기에 열광해. Yes, I am crazy about love stories. I'm into love stories. W, yes. I'm crazy about love stories. I have much interest in love stories. Okay. 자, 여기 있어요. Is this what you wanted? 3M, here it is. Is this what you wanted? See, now the sword is too long. I want a shorter one. 그러니까 비교급이니까. I want a shorter one. W, no. This skirt is too long. I want a shorter one. Okay,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어느 TV 프로그램을, which TV program do you want to see? Would you like to see? 그랬더니 제안합니다. 보는 것 어때 하고 있죠? How about watching 세종대왕? 김세종. It is on channel 9. 전치사 이런 것들. How about watching 김세종? It's on channel 9. On channel 9. 그랬더니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history dramas. They are so boring.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I don't like history dramas. I'm not interested in. They are so boring. Okay, then, 이죠? Then, how about Happy Happy Show? It's a funny show. How that about? 그랬더니, okay, 내가 바꿀게. The channel? 이게, 그렇죠. Is this what you wanted to see? 뭐라고요? Is this what you wanted to see? 그렇죠. 예, 요새 좀 기분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어?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나랑 헤어지려고 그래서 기분 좋아졌지. 아, 너무 좋아.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계속해서. Now, it's channel 7. Happy Happy Show is on channel 11. 됐습니다. 그 다음에 focus in. 오케이. 다솜이가 그녀가 먹고 있는 중인 것에 만족한대요. 그러면, 다솜 is satisfied with what she is eating.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What she is eating. 1. Dasom is happy with what she's eating.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다솜이가 뭘 먹고 있는 중인지 궁금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what이 의문사냐 관계사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에는 쉬워. 선택지가 전부 다 직접 의문문만 나와 있으면 뻔해. 묻는 문장 무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독한 마음 먹고. 됐습니까? Do you like what she has? 뭐 이러면 그거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음에 드니기 때문에 그건 의문사가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어쨌든 근데 뭐 What do you like? 이런 거 뻔한 거 이런 거. What food do you like? 뭐 이러면 그건 의문사겠죠. 됐습니까? What time do you get up? 뭐 이런 것도 있죠. 의문사들인데요. 얘는 의문사가 아니라는 거. The thing that she is eating. 됐습니까? 다솜이가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먹고 있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고 먹고 있는 것에 만족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진은 그녀의 생일날 받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언제 좋아하지 않죠? 네. 언제 받았죠? 과거. 과거 이랬죠. 그러면 수지가 현재 안 좋아해요. like 동사 쓰면 doesn't like she got on her birthday. What she got. 그녀가 과거에 받았던 것. What she got. 됐습니까? So she doesn't like what she got on her birthday.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했었던 것을 나는 과거에 들었다. 과거에
말했던 것. 여기는 say 동사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들었었다. I heard. 그들이 말했던 것. What they said about me. 그렇죠. I heard what they said about me. 3. I heard what they said about me. 계속해서 이 세 문장 다 관계대명사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좀 긴 대화. 준수? 난 들었네. 는 중인 걸. 그래서 준수? I heard that the Ghost Hunters is showing in theaters now. 그러니까 it is showing in theaters. 이 부분이 중요하죠. It is showing in theaters. W. Junsu, I heard that Ghost Hunters is now showing in theaters. 그러니까, 그랬더니 already가 끝에 있습니다. Watched it already. 그 다음에 넌 생각하니? Do you find it interesting? 나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do you find it interesting? 나래? Do you think that it is interesting? 나래? 박나래한테 물어본 거죠. Are you ready? Do you find it interesting? 나래? 재미없죠, 그렇죠. Okay, sure. People say it's a great movie. They say it's a great movie. 그랬더니 눈이 동그라지면서 Really? I don't think that it is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It is not that great. 그렇죠. It is not that great. It is not that great. Very의 뜻인 that. 그까지는 great 하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사실은 actually 나는 많은 관심 갖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Really? I didn't think it was that great. I didn't think 하네요. I think it was not that great 해두고요. I didn't think it was that great actually.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s. 다음에 그렇다면 Dan, 너는 과거에 그거 왜 봤었니? Why did you watch it? Dan, why did you watch it? 그랬더니 나는 과거에 갖고 있었다. I had a free ticket, but it was a waste of time. I had a free ticket, but it was a waste of time. 다음에 영화에 무엇이 일단 무엇이 너는 마음에 안 들었니? 그 영화에 대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엇이 what 마음에 안 들었었니? Didn't you like about the movie? 뭐라고요? What didn't you like about the movie? What didn't you like about the movie? What didn't you like about the movie? 그랬더니 the was not that bad. Not so bad. The story was not so bad, but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 I didn't like.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 I didn't like.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What I didn't like was the special effects. They were terrible. What I didn't like was 이렇게요. What I didn't like was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was 이하라는 것이었다. Was the special effect. The story was not that bad. 그렇습니까? But what I didn't like was the special effects. They were terrible. 오케이 okay, 이런 대화들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준비 단대해와. 졸라 빡센 시험 막 준비해놓을 거야. 아직은. 어? 천재인데?